서울 노량진에서 26년째 장사를 하는 김영순 씨. 컵밥을 먹고 가는 손님들이 제대로 계좌이체를 안 해줄 때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근데 손님 계속 서 있는데 그거 쫓아갈 수도 없잖아. 망설임 일단 그냥 말았어. 땅콩 과자나 호떡, 붕어빵 등 간식을 파는 다른 노점상들도 마찬가지. 눈속임으로 2,000원에 200원만 결제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됩니다. 경범죄인 무전 취식은 돈을 안 내려낼 의도가 분명하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신고조차 못합니다. 하루에 막 2, 30건 찍히면 그날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돈이 안 들어온 거는 확인이 힘들어요. 자구책으로 일부 노점상은 계좌이체 음성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컵밥을 주문하고 계좌이체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입금 5,000원. 이체 들어왔습니다. 알림과 함께 결제 내역이 음성으로 나옵니다. 이용료도 무료이고 스마트폰에 쉽게 설치할 수 있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노점상들에겐 비양심적인 일부 손님들로 인해 추워지는 날씨 이상으로 더 추위가 느껴지는 초겨울입니다.